저희 남편이 육아휴직을 했어요. 육아휴직 지금 일주일 됐거든요. 딱 일주일 됐는데 뭐 제가 기대치가 워낙 높아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, 한 90이면 아니 100이면 85 가량은 하고 있어요. 나머지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그 여자들의 세심함, 머리를 잘 못 묶는다든지 어디 갈 때 목을 잘 안 두른다든지 약 같은 거를 제 시간에 안 먹인다든지 뭐 이런 거 좀 짜증나긴 하는데 그거 이외에는 잘 하고 있습니다. 어때요? 육아휴직하니까 좋아요? 이리 와서 얼굴을 좀 내비쳐요. 잘하고 있습니다. 전 잘 살고 있습니다.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잘 살고 있습니다. 뭐 힘든 점은 없어요? 아무튼 저는 요즘 너무 바빠요. 제가 지금 가장이 돼가지고 집에 아 왔었어? 달려가. 뭐 하고 있어요 아줌마? 아 나 지금 이거 하잖아. 네가 좀 갈 수 있잖아. 이거 어? 아니 내가 지금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야. 오빠한테 적응시켜 주는 거야 지금. 얼굴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. 바로 가야죠. 뭔가 다 샀으면. 맛있어? 오빠 그 스타킹 자체 애기 거를 벗겨. 그리고 발도 닦여. 발 닦여. 알았지? 그래서 아무튼 지금 남편이 육아휴직 쓰고 그래도 애기가 그래도 남편이 잘 밥도 잘 해주고 어린이집 하원하면 잘 놀아주고 그래서 애기도 아주 적응을 잘 하고 있습니다. 진짜 다행이에요. 그래도 진짜 감사한 거는 남자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육아휴직 쓴다는 게 조금 인식이 아직도 애 나라나라 하고서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쓰는 회사가 많은데 우리 회사에서 좀 쓸 수 있다는 같은 회사거든요. 좀 쓰는데 많이 눈치 안 주시고 쓸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 시끄러워. 2년을 썼어요. 2년을 썼는데 보통은 뭐 1년 쓰고 다시 복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는 다 쓸 거예요. 아주 그냥 2년 꽉꽉 채워서 쓸 거예요. 그치 오빠? 근데 잠깐만 돈이 정부에서 1년 하고서는 기본금만 나오나? 저기요 아저씨. 아저씨 이리 와봐요. 예, 뭐 하라며. 저 월급 얼마 나오죠? 우리 육아휴직 쓰면? 예, 나도 한번 체크해봐야 되는데 체크도 안 하고 지금 썼어? 돈은 나온다고는 알고 있으니까. 이렇게 계획성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요? 철저하게 하셔야죠. 가계부 쓰고 있죠? 돈이 어쨌든 제가 이제 혼자 버는 거니까 애껴 써야지 이제. 그게 너가 육아휴직을 2년 썼다가 두 번째 육아휴직에 쓸 때는 얼마 쓰지? 부모 중에 한 명이 두 번째로 할 때는 처음 세 달이 100%를 주나 그래. 아 그럼 내가 2년 풀로 쓰고 그 다음에 오빠가 두 번째로 쓴 부모면 100%를 3개월 동안 준다고? 어, 그래서 맥스로 해도 그게 최대로 줄 수 있는 게 250이에요. 아 우리 받을 수 있나요? 안 돼요. 우리 월급 적어요. 그래서 창피해서 못 공개해요. 4개월부터 12개월 동안은 50% 상한이 120만원. 120? 뭘 줄여야 되지? 1년이 뭘 줄여야 되지? 기간인데 우리 회사가 1년 더 주는 거잖아 무급으로. 그쵸 1년 쓰고 1년은 무급이에요. 아예 돈이 안 나와요. 어떻게 하실 거예요? 뭐 어떻게 보낼 생각이에요 육아휴직을? 정말 빵 먹어. 아침마다 출근을 안 하는 건 좀 좋은 거 같네요. 아빠가 회사 안 가서 좋아 안 좋아? 좋아? 아빠 회사 안 가서 좋아? 태민이랑 같이 있으니까 좋아? 아빠는 좋아? 아 육아휴직을 솔직히 좀 막연하게 써야겠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이렇게 또 갑작스럽게 쓸지는 몰랐어요. 여러 가지 상황들이 써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서 갑작스럽게 육아휴직을 하게 됐고 이게 엄마들의 육아휴직이랑은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. 엄마들은 사실은 휴직을 한다는 것 자체보다 출산을 한다는 게 더 큰 요소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육아휴직이라는 거를 느껴볼 새 없이 그냥 시작을 하잖아요. 아빠들의 육아휴직은 사실 아이가 중심이 되긴 하지만 또 아빠 개인의 좀 시간도 갑작스럽게 이제 좀 생기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내년이면 이제 10년 차거든요. 그동안에 거의 공백기 없이 그냥 쭉 일만 하면서 지내었다가
갑작스럽게 이렇게 잠깐 브레이크를 가지는 게 되게 좀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뭘 해야 되나 그 생각 중이고 아직 한 달이 안 된 시점이라서 급하게 생각하고 있진 않은데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내면 안 되겠다. 아니 아빠. 잠깐 이제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일주일 동안 좀 육아휴직 하고 이제 생활을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. 육아휴직 하기 전에는 그 최민이 어린이집 보내고 그런 시간 동안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진짜 시간이 별로 없어요. 육아휴직을 했다고 해서 막 시간이 널널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얼굴이 말이 아니라서 이걸 쓸 수 있을지